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수진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벌써 2019년 에필로그에 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죠? 올한 해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기억되는지 궁금하네요. 저 같은 경우 여러 활동을 했었는데요. 스페인에서 국제 콩쿨 심사도 했었고, 정말 오랜만에 도쿄 산토리오에서 연주도 했었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작품들도 만나고 새로운 뮤지션들과 좋은 연주를 할수 있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2019년이 제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여러분들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두달 전부터 제가 Q&A 영상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질문들을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셨는데요. 그중 좋아요가 가장 많았던 질문, 그리고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질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채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셨던 질문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가 가장 많았던 댓글을 러브JY님께서 주셨는데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루틴리 하는 어깨랑 팔 스트레칭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자는 거는 또 싫어해서 호기심도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책 읽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인형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인형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때 인형들이 살아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괜히 더 자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인형들 이렇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이불 덮어주고 그랬었거든요. 네.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여러 액티비티를 하면서 숙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해지기 시작할 때 10분, 15분이라도 퀄리티 숙면을 취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 레벨 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그 말에 정말 공감하게 됐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동작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나란히 쭉 뻗고 귀 뒤까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를 반복하는 그런 동작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는 효과도 나고, 하지만 그 정도로 해서 안 풀리는 근육들도 있거든요. 많이 뭉쳤을 경우. 예를 들어, 리허설을 굉장히 인텐스하고 길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은 꼭 이게 많이 뭉쳐 있어서 스트레칭만으로 안 풀리는 부분은 꼭 마사지를 받아서라도 푸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두통도 생기고, 너무 오래 풀어야 하고 해서, 그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두 번째 질문은 제니심님께서 주셨는데요. 어린 시절 영국으로 가게 된 계기,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두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제가 월간 객석 12월 호에 답변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래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재경님께서 주셨는데요. 지방 공연은 예정에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지방 공연들이 지금 몇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픽스하고 또 조율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확정되는 대로 커뮤니티에 올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허니 아프님, 연습하다가 무력감이 느껴지며 슬럼프가 왔던 적은 없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악기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연습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더 이상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뭔가 계속 이 발전이, 그 연습 세션 안에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까지 지치는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럴 때는, 제 경험상, 좋아하는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독서를 굉장히 즐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항상 갖고 다니기도 하고, 제 방에도 이렇게 좀 쌓아놨었는데요. 예를 들어, 찰스 디킨스의 작품이라든지, 브론테 시스터스, 제인 오스틴, 심지어, 아이 러브 그린 게이블즈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연습하다가 정말 집중이 안 된다 싶으면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책을 꺼내서 좋아하는 부분 찾아서 읽다 보면 금방 또 재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연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능률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좋아하는 뭐 리크레이션이라든지 운동, 산책, 뭐 영화 보는 거 이런 식으로 잠깐 좋아하는 다른 거로 도피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한 플레이스에서 다른 플레이스로 갔다 다시 오면 이제 리프레시한 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수아님께서 공연 전에 하는 본인만의 행동이나 징크스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루틴이나 징크스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지키는 식단이 있어요. 엄마께서 어렸을 때부터 소고기가 단백질이다 보니까 슬로우 에너지를 준다고 항상 직접 소고기를 구우셔서 작은 도시락 안에 싸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연주하기 전에 그렇게 꼭 먹고 연주를 하니까 뭔가 너무 헤비하진 않지만 든든하면서 끝까지 너무 체력 떨어지지 않고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못 먹는 날, 소고기를 못 먹는 날과 먹었던 날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한동안 한참 제가 바나나를 한두 개씩을 꼭 먹었어요. 연주하기 전에. 그래서 그거랑 한 30분 이상 낮잠 자는 거는 꼭 지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가지는 지켜야 무대에 오를 때좀 마음이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로님께서 하루 루틴이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연주자들은 평소 일상이 어떤지 항상 달라요. 항상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루틴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답변을 드리기가 그런데 또 그게 예술가의 삶이고,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예술가의 삶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루틴이 있는 삶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고영이님, 취미가 뭔지 늘 물어보셨고요. 네, 저도 사랑합니다. 취미, 어렸을 때는 독서, 그냥 아무 다음도 없이 독서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보러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보러 갈 시간이 없으면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에 대해서 탐색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는데, 전시회라든지, 뭐 뮤지컬, 오페라, 발레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런 데서 또, 이제 새로운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얻을 때도 있고, 제가 발레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1년 정도 배웠었어요.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레 보면서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었던 적이 몇 번이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다시 성인 발레 클래스를 조인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민영 K님께서 팀이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연주할 때 스타일이나 해석이 너무너무 안 맞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팀 만들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너무너무 안 맞을 때는 많이, 다행히 많이 없어서 진짜 손꼽을 정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룹 안에서 그런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올 때는 일단 옵션들을 다한 번씩 하는 쪽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음악적인 근거, 음악에 가장 충실한 아이디어, 그리고 좀 가장 자연스러운 아이디어로 갈수 있도록 일단 옵션들은 다한 번씩 하고, 대신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그룹의 리더라면, 어렸을 때부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위로 많이 나는 그런 아티스트들이랑 연주를 하면서 제가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네, 좀 눈치껏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나이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그분들이 제 의견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고, 제가 조금 더 나섰다고 해도 절대 뭐라고 하실 분들이 아니셨지만, 근데 그런 상황들이 되게 좋은 훈련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후배들이 섞인 그룹이랑, 연주하면서 리딩을 해도, 제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의견을 먼저 듣고 조율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견을 일단 한 번씩 실행해 보도록 하고, 그래도 어그리먼트가 없을 때는 이제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음악적인 근거로 항상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제 그쪽으로 젠틀리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는 거의 항상 컴프로마이즈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고, 그럼 저런 부분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또 서로서로 이렇게 노력해 가면서 연주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되게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팀에 대해서는 제가 치료받기 전에 사실 트리오 조인하는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피아니스트랑 첼리스트랑 제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동료들이었는데, 치료를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너무 시간이 계속 지연되니까, 치료 기간이 제가 조인하겠다는 얘기를 못했고, 그래서 대신 다른 바이올리니스트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뿌듯하고, 저도 그룹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스케줄이 있고 같이 할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근데 아이디어 월드에서는 팀이 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팀을 만드는 쪽으로 할것 같습니다.